네, 해제 가보겠습니다. 자, 합의 해제란 말 있죠? 자, 합의 해제는 가장 기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2번 있죠? 합의 해제 효력은 합의 내용에서 결정되고 해제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는 민법 548조 2항 규정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합의 해제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 단독행위 가는 거 있죠? 관련된 법정 해제 중 그 이자 붙이는 거 있죠?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해제 약정은 중요한 거니까 별표하시고요. 자,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은 유효죠? 실제로 중도금 미지급 시 있죠? 거기다 한번 딱 색깔 칠해보세요. 중도금 안 줬죠? 질문할게요. 이행지체 이다 아니다? 이다죠? 그래서 바로 해제가 돼. 근데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 유효죠? 자, 실제로 잔금 미지급 시 있죠? 색깔 칠하시고. 지체다 지체가 아니다? 잔금하고 등기소는 동시인 관계야. 그래서 자동 해제가 안 돼요. 지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체가 돼요?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뭐 줘서? 등기 서류 제공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렸을 때 비로소 자동 해제가 된다. 그래서 뭐하고 뭐 조심하라? 왼쪽에다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조심해서 볼 것.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어요. 자, 거기 가로 1번이 이행 불능이죠. 오른쪽에다가요, 매도인 불. 자, 매도인 불일 때는 그 546조 이행 불능이야. 근데 여기 줄친 부분 있죠.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수익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 이행 불능이, 자, 매수인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로 됐어요. 매수인 귀책 사유죠? 오른쪽에다 매수인 불. 그럼 기억나요? 매도인 불은 채무불량이니까 이행불능 들어가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간다. 근데 누가 불렀으면?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달라? 그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다음 가로 2번 원상회복에 따른 이익반환 범위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라는 거 부당 있죠? 원상회복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일종의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됐죠?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각각 받은 것 다 원위치 하는 거야. 원상회복이 뭐라고요? 귀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 다 원위치.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이자이지 혹시 이자를 붙여줘도 그건 반환업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 별도의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해배상은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해제 이전과 뭐 있어요? 이후란 말 있어요. 자, 해제 이전 등기된 매수인 유효죠. 제3자의 등기 선악 불문 보호되죠. 이걸 일명 방패라고 그래. 방패. 그러면 그 가로 1번은 거꾸로 뭐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해제 기준 예? 이전 자 등기 무슨 등기죠? 유효등기 연결된 제3자는 등기했을 때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부호가 돼요.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번째 거 있죠.
등기된 매수인이 유효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 했어요? 그러면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된 매수인은 무효가 돼. 아셨습니까? 그럼 해제가 된 이후에 연결된 제3자는 선인은 부호가 되나 누구는? 악인은 부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로 2번이 자주 나와요. 해제 후 무효 등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인은 부호가 되던 누구는? 악인은 부호되지 않아요. 근데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인정됩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26페이지에 예약 완결권 가세요. 무슨 권? 자, 거기에 주어져 있네. 형성권은 무엇이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란 말이네. 세 가지 있었지. 예약 완결권 옆에다 써보세요. 거꾸로 써봐야지. 해제권, 화살표, 취소권. 그러면 같이 비교합시다. 등기, 청구권. 비교해볼게요. 무슨 권이죠? 예약 완결권이 있네. 자, 이것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지요. 매매가 무슨 법에 있으니까 채권법. 예약 완결권은 형성, 말을 해야지 형성되는 권리. 근데 둘 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근데 특징이 둘 다 목적 부동산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왼쪽 볼게요. 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자, 생일과 아니면 사일과 고르세요. 등청은 뭐야? 죽이지 마세요. 뭐 한다? 소멸시의 대상은 맞는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다. 근데 예약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인데 아 이거 잠깐 말 안했네. 채권청구권은 이게 중요하지. 무슨 시효죠? 요건 이제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제거한다 도끼척. 그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제거한단 말이야. 도끼로. 이유가 없어. 현재 뭐하고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게 생이냐 사라형 묶어들라. 사. 그래서 예약완결권 왼쪽에다가 요만 적어놔. 등기 청구권이란 말만 딱 적어놓고 가서 연상해봐. 등기 청구권.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자 거기 계약금 있죠. 뭐 계약금 수없이 나눈 거예요. 자, 계약금 밑에 무슨 계약 나와요? 그러면 왼쪽에다 한번 써봐. 계약금 계약 밑에다가 다다다다다 그다음 뭐요? 해약금 해제. 그 다다다다를 갖다가 판례 태도 들어가면 그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뭐요? 다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주기 전까지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거기, 자, 거기 7번 있을 거예요. 계약금 수령자가 해제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계약금 배액을 현실적으로 뭐 해야 되지? 제공하여야 하고 일부 제공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반드시 전부. 자, 그 다음에 허가지역 들어가서 아까 했었어요. 허가지역에서 매매계약했다.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채권 채무관계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는 법정해제는 안된다 그랬지. 그럼 뭐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에요. 자, 거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있죠. 자, 이때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뭐로 귀책사유에서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첫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몇 조? 570조 단서 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은 뭐는 있어도, 해제권은 있어도 뭐는 없다. 손해배상할 수 없죠. 그럼 무슨 책임 들어가서?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근데 갑이 아니고 누구 거다? 병 거. 갑은 뭡니까? 권리 전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거예요. 자, 을은 보통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안다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매매는 등기부 때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럼 을이 뭐야?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악의의 매수이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알고 뭐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취득해서 이쪽에다 뭐 하지 못해요? 넘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악의 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570조 무슨 책임 들어가면?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담보 책임 들어가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악의는 계약 뭐는 할 수 있어도 해제권은 있어요. 해제권이 있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이전해지 못하는 이유가 갑의 뭐로 인해서?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럼 지책이겠어요? 불능이겠어요? 불능에 준한단 말이야. 그때 뭐야? 악의 매수인은? 응?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이행 불능 문제 삼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상회복도 하고 무슨 배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선택할 때 악의 매수인이 만약에 이게 570조를 선택하게 되면 조문은 없잖아. 이게 뭔 없다? 손해배상은 없잖아. 근데 알고 산 매수인이 뭐를 문제 삼아서? 546조 이행불능을 문제 삼으면, 네? 나중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게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 안 가고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담보 책임 묻는 대신에 뭐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을 선택을 잘해야 되지.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자. 그런 뜻이에요. 담보 책임은. 자, 다음에 27페이지 갑니다. 물건 하자가 있어요. 맨 위에. 자, 법률적 장애 있죠? 거기다가 쓰세요. 부동산 공법. 자, 오늘 부동산 공법 여러 개 했네. 이거 오셨어요?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공법. 총칙이 있었죠. 총칙. 첫 번째, 법령상 제한에서 무슨 착오다? 동기 착오이다 했었잖아. 표시돼야 하네. 안 하니까 뭐가 아니다? 착오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률적 장애로 나왔어. 여기서는 법률적 장애란 말 썼어. 똑같은 말이야. 자, 권리하자다, 물건하자다. 권리하자. 읽어봐, 거기 똑바로. 무슨 하자다? 물건하자. 두 가지.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물건하자입니다. 거기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없이 건축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이건 건축법 얘기 아니야.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하자는 물건 두 가지 있습니다. 공법 하면 법령상 제한 동기착오고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하자. 다음 경매시 담보 책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자, 경매가 됐어요. 자, 그러면 경매 위에다가요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경락 받았어요. 뭘 취득했어?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지 뭐. 근데 두 번째, 경매했는데 권리 하자가 있어. 그럼 뭐야? 경매에다 위에다가 소유권 취득 X야. 소유권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당연히 담보 책임 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경락 받았는데 소유권 취득했으면 물건 하자 가지고는 지가 알아서 고쳐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경락 받았는데 소유권 자체를 취득 못했어. 권리 하자지. 그럼 당연히 담보 책임 뭐야? 충해야 되겠지. 그럼 1차적 공격 대상은 채무자, 채권자. 2차적은 채권자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누구 부동산 경매했으니? 자, 왼쪽에 써보세요. 채권자 밑에다가 채무자 부동산 밑에다가 경매 밑에다가 화살표 경락이냐.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면 누구한테 먼저 공격해야 돼요? 위험한데 안 돼. 채무자한테 공격해야 되지. 근데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어. 그러면 돈 배당 받아간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옮겨간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임대차입니다. 읽어 보시고요. 임대 내 수선 의무에서 거기 3번에 무슨 규정 나와요? 자, 임의 규정 왼쪽에다 623조. 수선 의무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따라서 수선 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 단 한계가 있어. 소규모 수선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누구 거다? 임대인 거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임의 규정해 가지고 무조건 유란 말은 안 하지. 네? 유효하더라도 어디까지? 그 임차인을 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규모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대파선 수선은 누구 거다? 임대인의 수선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 다음 우측에 비용 상한 청구권 626조죠. 626조 써보시고 반대 화살표 203조도 기억해 두라. 몇 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2번에 유익비란 말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객관적이에요. 따라서 여기 임차인의 임차 건물 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 설치비 있죠. 이건 자신의 뭐예요? 자신 이익을 위해 붙여놓은 거지요. 이건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유익비를 할 수 없다.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3번 무슨 규정? 기억하세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줄거 놨을 거예요. 원상복구 있지. 네? 원상복구 들어가면 필요비 유입비 포기 특약이야.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626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 옆에다가 자동갱신.
무슨 갱신? 자, 자동 갱신 됐을 때 거기 가로 2번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있죠. 기간 만료로 뭐한다? 소멸해. 근데 임차인 스스로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면 안 되죠. 지 거니까. 자신의 것이죠. 근데 한편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가요.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이라든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가요. 근데 뭐만큼은? 담보, 담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어차피 자동 갱신도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용권 들어갑니다. 옆에다 643조. 그거 쓰세요. 강행 규정. 그래서 임대차에서 두 문제가 나오면 주로 그 비용상청권 있죠? 주로 그게 주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매수용권은 지상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속물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2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있죠. 이 해지 통고는 임차인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줄을 관았어. 뭐라고? 줄 관았어. 뭐라고? 이건 잘못이 있지. 그럴 경우는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부드럽게 기간 약정 없다는 해지 통과 나면 좋은데 그냥 말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해지 통과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때 귀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매수권 인정돼. 근데 체불로 인한 경우에는 안 돼. 그 다음에 가로 4번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 임차인 또는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임차인에게 매수용권이 뭐가 된다? 허용된다. 사업 목적이 이렇게 이 정도 있어야지 사업이 돼요. 허가가 나. 근데 이쪽 토지는 갑 거고 이건 을 거야. 그래서 자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것도 뭐 한 거고 임대차 했고 이 토지도 뭐 한 거예요? 임대차 한 거야. 이쪽 다. 그래서 양쪽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그 얘기야. 건물을.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이 경계선 따라서 뭐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수 있도록 만다. 건물을 축조해야 돼. 그럼 만약에 자, 이 부분 임대차가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그러면 을은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것만 뭐하라? 을이 병한테 뭐하라? 매수하라.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지. 어디까지? 말이 되냐고. 여기까지. 이거 어디서, 이건 어디 건데? 이거 거꾸로 이건 누구한테 파는 거야, 이건? 아니, 말을 잘못했다. 거꾸로 해야 되지. 병이 빌렸다 그랬으니까.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하는 거고, 요거는? 갑한테 하는 거겠지. 요 부분은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하는 거니까, 계약 관계에 관련된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만 뭐 하는 거야? 매수, 청구 들어가지. 제3자 토지에 있는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건물을 짓더라도 이 경계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 할 수 있도록
각각 구분쇠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을 뭐 한다? 축조하는 게 맞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들어갈게요. 무슨 물? 자, 지상물하고 부속물의 차이가 뭐야? 아니,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이고,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야. 아니, 다시 할 게 뭐 있어. 토지를 임대차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할 거 아니야. 건물은 임차인 거 아니니까 그 지상물을 사라고 하는 얘기고, 부속물이라는 것은 갑의 건물이 있는데 을한테 빌려준 경우야. 근데 을이 건물 사라 하면 안 되지. 건물 안에 뭐 한 것? 부속시킨 물건. 토지 임차인은 뭘 공격하고? 지상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을 얘기한다. 그 얘기. 작년에 이거 가지고 장난쳤어. 에? 토지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권 들으면 틀린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청 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상물인지 아니면 뭐인지 부속물인지 구별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임차권 양도와 뭐가 있어요? 전대. 1. 임대인 뭐 없이? 동의 없이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 권한을 대위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죠. 왜?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위 행사합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즉이 있어요. 즉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뭐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뭐했다? 경영했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부지간의 임차권 뭐한 거야? 아니, 양도했어. 그걸 건물주가 시비 삼아가지고 뭐야? 내 동의 없이 양도했으니까 해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부가 뭐야? 아니, 부부끼리 임차권 뭐한 게? 양도한 것이 이게 무슨 배신이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했으면? 양도했으면 당연히 허락 안 했으니까 뭐야? 해지 사유 되지만, 부부끼리 뭐 했는데 임차권 양도해가지고 배신적 행위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예가 됐습니다. 자, 가로 3번 봅시다. 임차물이 뭐가 됐다? 전대된 후 임대차 갑을 및 전대차 을병 기간이 모두 뭐가 됐으면 만료가 됐어요. 임대인 갑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한 권리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죠. 쉽게 얘기해서 병이 갑한테 뭐 하면 돼? 네? 아니,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뭘 하면 돼요? 돌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의무하는 것을 면한다는 얘기야. 지금 다 뭐가 됐어? 다 갑, 을, 병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끝났고, 기간이 뭐가 됐고, 만료가 됐고, 병도 뭐야?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 그럼 원래 병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그러면 계약관계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이렇게 반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래가 맞는데 보니까 이 기간도 뭐가 됐고? 만료가 됐고, 기간도 만료가 됐잖아.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안 돼 있는데 이것만 만료가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 그 다음 우리 또 사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판례는 이거도 뭐 했으면 굳이 얘한테 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야, 그냥 이렇게 주면 을에 대한 채무를 뭐 한다? 면제 받는 그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는 1번 체킹하세요. 임차인은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른쪽에다가요. 충당의 자유. 속된 말은 뭐죠? 충당의 자유 같다. 여러분들 속된 말은 뭐라고 그래? 까라. 까.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라 마라 하는 경우 있잖아. 에? 그 충당의 자유는 점자형이 충당이야. 충당. 누가 까라 까라 하면 안 돼요? 임차인이 충당의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임대인한테 있다는 얘기야. 같은 말을 해도 이쁘게 말을 해야지. 괜히 보면은 결국 다 본인이 하는 말에 의해서 본인이 뭘 받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말에 의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꾸 뭐야?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개업자는 뭐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들어도 뭐야,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또 사람 성격이 달라서, 어떤 사람 딱 들으면 그대로 뭘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성향이야. 뭐가 없어?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말을 하면 말을 안 해. 그럼 답답해, 안 답답해? 다 달라, 성향이. 그래서 이 중개는 조심하셔야 돼. 말 잘못하면 그게 뭐가 돼서? 싸움 구실이 되는데요? 돼요. 그럼, 그때 중개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옴팡 뒤집었어. 그래서 말할 때 뭐야? 불리한 얘기는 뭐야? 하지 말하셔야 돼요. 충당의 자유는 누가 아니다? 누구다? 임대인 자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29페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줄친대 보세요. 증액 청구 시 발생해요. 재판 확정 시 발생해요. 이유가 뭘까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야. 무슨 권? 만약에 재판 확정 시 발생한다고 판례가 만약에 때리면 난리가 날 거야. 왜? 주인이 야 증액해. 그러니까 임차인 뭐야? 대답도 없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법원에 뭐 제기하면? 판사가 나중에 증액 효력이 발생한다. 땅땅대 죽이면 말을 하고 나서 재판 확정시까지는 증액 효력이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야? 그럼 전국의 임차인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형성권이니까 증액 청구했는데 불응하지. 그러니까 재판 소송 제기에서 판결 받으면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뭐다? 증액 청구 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런 해석이 해야지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갈게요. 이제 특별법 들어갔네요. 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거기 박스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뭐죠?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누구 사이에?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가격이 뭐요?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뭐요?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적법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고 계약한 사람은 주임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셔서 있는 그대로고요. 7번 있어요. 7번. 자,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뭐하면서? 매도하면서 임차인 경우에 대항력 취득시기 있죠? 자, 등기 즉시입니까? 등기 다음 날입니까? 자, 7번은요. 오른쪽에다가요. 매도인. 자, 매도인이 뭐가 된 경우죠? 임차인 된 경우야. 매도인이 뭐가 됐으면?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요? 자, 등기 즉시다, 다음 날이다. 등기 뭐라는 거?
다음 날. 힘들면 여기 도자 있죠? 어? 여기 다음 날 디귿 있죠? 어? 이게 뭐다? 비밀이야. 이거야. 뭐다? 매, 도, 이는 뭐다? 다음 날. 그리고 나머지. 혹시 물어보면 나머지 그냥 즉시로 가세요. 그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밑에 8번, 9번 있을 거야. 8번, 9번은 전부 다 즉시야.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매 도인이 임차인 됐을 때 대항력이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다? 다음 날이야. 그리고 나머지 건 즉시로 연결하세요. 자, 거기 있는 건 요약집 있죠?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것들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상가 건물 갈게요. 자, 상가 건물은 상가란 말이 뭐죠? 네? 자, 영업용이 되겠죠? 그죠?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가 나올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자, 거기 보시면 뭐죠? 영업용으로 사용이죠. 영업용 사용이죠.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사실 행위와 뭐하고 영리 행위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보다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뭐한다?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사실 행위 플러스 뭐까지 있으면 영리 행위,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상가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한다? 적용한다는 뜻. 다음 가로 2번입니다. 자, 주민등록과 비교되는 게 무슨 등록이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사업자가 뭐 했다가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뭐 했어요? 응? 사업자 등록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항력이 소급해서 부활합니까? 새로 사업자 등록한 그때부터 들어갑니까? 응? 알겠습니까? 똑같아. 주민등록 했다가 주민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가게 되면 그때부터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맨 꼭대기 있는 거 보세요. 31페이지. 합의 갱신에 의해서 5년 이상 종속되어 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법정 갱신이 돼서 기간 더 연장되는 것은 문제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죠. 그러면 위에다 써볼까요? 계약갱신 요구권. 무슨 갱신이요? 계약갱신 요구는 몇 년 제한을 받죠? 요구는 5년 제한이 있어요. 조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갱신은 아니야. 합의 갱신 말고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은 제한이 저런 5년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거 뭐라고 됐어? 응? 5년 이상 뭐가 됐다? 존속되어 왔다 할지라도 뭡니까? 상가 임대차계약 뭐가 됐더라도 법정 갱신되어 기간이 뭐예요? 더 연장되는 것은 뭐야?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제한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겁니다. 거기 합의갱신 지우고요. 계약갱신 요구라고 하세요. 계약갱신 요구. 무슨 갱신이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5년 이상 존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뭐가 이루어지면 법정갱신돼서 연장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 얘기야.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뭐하고 법정갱신은 별개의 것. 조금 이따 끝난다고 그러세요. 네,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거기 딱 줄 하나 가져 있어요. 무슨 대차? 자, 왼쪽에 써보세요. 소비대차. 밑에다가 채권자 폭리. 소비대차. 밑에다 뭐요? 채권자 폭리.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자, 이때 가담법을 적용한다. 소비대차 아닌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가지고 가등기했을 때는 이 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밑에 뭐 표시되어 있죠? 소비대차.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가로 2번은 왼쪽에다 써볼게요. 자, 주관적 평가. 주관적으로 평가했어요. 밑에다가 청산기간, 진행, 동그라미. 채권자가 지 멋대로 청산금을 평가해가지고 통지했어. 주관적 평가죠. 그 판례에다가 지 멋대로 평가했다는 말을 쓰잖아. 그게 뭐라고 써요?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했죠. 그래도 청산기간은 뭐 한다? 진행해요. 자, 그런데 3번 있죠? 네? 채무자 등 전원 쓰세요. 채무자 등 전원. 밑에다가 통지 X. 밑에다가 청산기간 진행 X입니다. 자, 가로 2번 판례는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지 멋대로 평가했다고 그랬지. 주관적으로 평가했지. 그래서 통제대로 청산기간 계속 많은데 진행을 해. 근데 채무자 등 전원한테 뭐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채무자 등에는 세 사람이 있어. 채무자, 물상보증인 한 사람 더 있어. 용감한 제3자. 거기 있잖아요. 3번에 읽어봐.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누구? 제3취득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안 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뭐 하지 않는다? 두 가지 판례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자, 구분 소유 무슨 시점이 있어요? 성립 시점. 지금 다수 견해도 있고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갖다 놨는데, 그 판례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따라서란 말 있지. 네?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자,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뭐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한동 건물 및 그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자 보세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뭐가 되면 완성되면 한번 딱 끊으시고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뭐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는 언제 되는 게 아니고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 또는 뭐야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야 객관적 물리적으로 뭐가 되면 완성되면 네 구분 소유가 뭐 한다 그럼 구분 소유의 성립 시점은 오른쪽에 쓰세요 구분 소유 밑에다가 성립 시점 밑에다가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 뭐예요 불요 이게 그 이전 판례는 언제 집합건축물대장에 뭐예요 등록 시점이라고 했었어요 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구분 소유 에? 언제 취득 자동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 자동 그래서 모를 땐 뭐로 가자 그냥 에이 이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고민해 그때 뭐야 그때 모를 땐 그냥 자동으로 하자 모를 때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대법원에 그 다수 그 서원하고 나하고 뭐야 잘. 내가 좀 머리 미리 앞선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논리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체납관리비 있죠? 32페이지 가시면 뭐? 복잡하게 막 적혀있죠? 자 그럼 여기 화살표에 보세요 조그맣게 박스 안에 이제 새까맣게 되어있었죠? 자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무슨 부분?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돼 근데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혹시 집합건물이 경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경락 받았어. 근데 전 주인이 그냥 왕창 한 4, 5년 동안 하나도 뭐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낸 거야. 그럼 그 규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아파트 규약에는. 새로운 주인은 전 주인의 관리비며 모든 걸 다 뭐 한다.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락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억울하잖아. 그 소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 해요? 공동 사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하는 거지. 전유 부분 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은 전주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뭐 되지 않고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는 거야. 근데 또 공용 부분 승계하는데 또 연체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연체는 아니라는 거야. 순수한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딱 붙여 뭐라고? 네? 1번, 2번 뭐라고요? 공용 부분. 순수 공용 부분만 승계. 됐습니까? 2번, 아, 1번, 2번 있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있어요. 가로 5번.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각 구분 소유자 X. 무슨 소유자? 가로 5번이야. 각 구분 소유자 X.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들어가서 색깔 칠하시면 돼.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달라요. 깜빡 넘어갈 수 있어요. 상린관계 위반된 사람 있죠. 행위 정지,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각 구분 소유자 하는 게 아니야. 거기 뭐 있어요? 관리인 또는 뭐요?
가리산 집회 결의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자, 읽어보시고 마지막 것 들어갑시다. 자, 타이틀 제목이 뭐죠? 자, 적용 범위에서 거기 두 번이나 적혀 있네. 그죠? 뭐 1번 체킹하세요. 무슨 급여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아까 했던 거예요. 다음에 3번. 수탁자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그러니까 1번은 총칙에서 적법성, 타당성 할 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겨준 건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었고. 다음에 3번은 신탁자, 수탁자 해서 수탁자가 점유하면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있죠?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나 종중지상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죠? 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모여서 혼인해서 등기 명의자가 배우자로 됐죠. 그 명의신탁 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봐야 된다. 자, 왜 써보세요? 사실혼 화살표 길게 법률혼. 자, 사실혼 관계 있을 때는 위에다가 명신, 밑에 유효 무효. 무효야. 근데 둘이서 이제 합의해서 가서 무슨 신고를 했어? 혼인 신고했죠. 그러면 법률혼이 됐죠. 그럼 법률혼 위에다가 명신 유효죠. 물어볼게. 유효가 사실은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느냐, 혼인 신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응? 왜요? 아니, 사실은 거슬러면 안 돼? 왜 안 될까? 아, 주구들이 어느 때 둘이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저들이 언제부터 둘이서 어디서 언제부터 한 집에 살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말이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집 멋대로 점 찍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사실은 저들이 알아서 하고 명의신탁 무효가 됐지. 그러다 뭐 했으면? 법률 했으면 언제부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처음부터인지 뭔지. 그때부터인지. 근데 생각하라는 얘기야.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맞아. 사실은 관계 저리 언제부터 살았어? 어떻게 알아? 에?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으로 언제부터? 혼인신고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약명의 신탁 할게요. 자, 계약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대주면서, 응? 어깨 토떡 치면서 뭐라 그러지? 귓속말에 뭐라 그러죠? 계약하고 와라. 이렇게 계약하고 와라. 그럼 둘이서 무슨 신탁을 하죠? 자, 명의 신탁을 하고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가 지금 뭐가 됐어? 무슨 자격으로? 아니, 매수인 자격으로 가서 사올 거다. 그런 얘기 이렇게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가서. 이제 특징이 있죠. 매도인이 이 명의신탁을 만약에 몰랐어. 예? 선의야? 선의일 때 이 명의신탁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응? 유효 무효? 유효. 뭐 잘 돼 있네.
안 넘어갔네. 이 사람 뭐라 할지라도 명신탁은 무효야. 아시겠어요? 관계없어.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명신탁 있죠? 한 일주일 동안 와서 그게 다 한번 파봐. 이렇게 이전형 어쩌고 중간 다 한번 해봐.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한번 해봐. 딱 정립이 되면 뭔가 새로운 세계 열릴 거야. 대충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명신탁이 무효지? 이때 매도인이 뭐라면 몰랐어. 선의일 때 이 등기가 여기서 어디로 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때 조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사람 뭐일 때? 이게 유일한 얘기는 이 사람이 법적 소유자다 그런 얘기야. 무슨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탁자가 이 사람한테 3억을 제공했는데 3억을 가지고 와서 등기를 넘겨갔죠. 근데 이 등기된 토지가 지금 시세가 막 올라서 300억이라 한번 해봐. 그럼 우리는 갈등이 생긴다고요. 왜 갈등이 생겨? 그건 기억나. 법의 길하고 인간의 길을 생각나는데 그 다음 얘기 생각이 안 나. 에? 이 사람이 인간의 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무슨 길을 가면? 누굴까요? 뭐만 주면 돼? 그러면 갑이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는 것은 뭐야? 응? 부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금 이 자체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확실해요, 얘? 아니,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 내가 그 다음 무슨 얘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둘이서 명의 신탁을 하면서 뭘 하면서? 특약을 달았어. 특약. 뭘 달았다? 특약. 이렇게 달았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뭐 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 처분한 매각 대금을 네? 신탁자 누구? 신탁자 갑에게 뭐여? 지급한다 라는 약정을 했어. 응? 자, 이 특약 수탁자가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누구한테? 갑한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어요. 자, 이 약정은 골라보세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를 한번 골라봐라. 그런 얘기야. 응? 유효, 무효? 네, 정확합니다. 왜 무효예요? 응?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법적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그랬죠? 이게 만약에 유효면 어떻게 돼? 아니, 유효면 이 부동산 팔아서 얼마를 초했는 얘기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돌려줄 때 그냥 돈만 돌리면 된다고 그랬지. 이거 부동산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팔아서 매각대금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아니, 이 부동산 자체를 돌려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아시겠어요? 부당이득은 뭐이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럼 부동산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돌려준다는 이 약정이 유효다라면 전부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약정 자체가 뭐다? 왜 무효야?
이건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라는 얘기란 말이야. 유효무효?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을이 뭐한 다음에? 처분한 다음. 아니 또 특약 따랐으면 뭐라고? 자 명시탁하면서 특약 따랐어요. 수탁자가 등기한 다음에 뭐한 다음에? 갑한테 가등기 해준다 라는 특약을 달았어. 유효 무효? 응? 왜? 이거 가능하다면 이게 유효하면 얘가 나중에 뭐 해버리면 본등기 부동산 지금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약 명의 신탁 이 원 내용을 알아야지 그 뒤 연결되는 거야. 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한 시행 이후 부동산을 뭐 하면서?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 실질적 부담자와 명인 간의 명의 신탁 관계가 뭐 했다? 성립했다. 즉, 갑이 돈 대주고 우리가 산단 얘기죠. 그들 사이에 매수 대금의 실질적 부담자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 약정을 뭐요? 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있다 한다면 돌려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 대금 반환을 구하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뭐다? 무효. 고분 딱 났잖아.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구하는 거지. 또 처분 대금 반환 구하는 것은 돼 안 돼요? 안 된다. 나아가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위와 같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해서 이 얘기한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확보해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뭐요?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 맞춰주는 약정 역시 뭐일까요? 무효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고 명의신탁 약정했지 무효지. 그러니까 수탁자가 돈 가서 샀지. 네. 선이지. 네. 등기 넘어왔지. 네. 그럼 누가 소유자야? 을이 부동산 소유자란 말이야. 네. 그럼 신탁자가 수탁자가 그냥 준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 안 주잖아. 네. 이제 신탁자가 뭡니까? 부동산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뭐는 요구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게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무슨 신탁하면서 크게 다르잖아. 뭐라고? 처분해서 매각대금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 효력? 없지. 이거 인정하면 이거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또 뺏기 싫으니까 수탁자 등기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뭐 한다? 가등기하는 약정도 뭐다? 이런 거 인정하면 뭐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명의신탁 뜻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뭐한다? 암기. 근데 이걸 어떻게 암기를 이런 걸. 그 짜증나지. 암기를 할 수 있으면 막 뭐 할 텐데 미국은 암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 앞에 선생이 좋게 보일 리가 없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영역 넓히지 마시고 뭐한다? 자꾸 뭐하세요? 줄이세요. 일주일 동안 가서 뭐 한다? 명의신탁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명의신탁 있죠? 요약집 말고 뭘 찾아서?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풀고 기출문제를 한번 다 맞춰봐. 그래서 야 내가 명의신탁만큼 내가 안 틀릴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래서 확실하게 뭐 해놓으면 잡아놓으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느낌. 그런 느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자리 한번 읽고 끝낼게요. 자, 꽃자리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합격의 꽃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상 민법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